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본인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란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서독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 어떤 짓을 했는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자,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그 부인 김정숙을 보면서 동맹나무를 헌하는 거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시간에 왜 우리는 주사파를 척결해야 되고 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는가? 이제 잠시 후에 김진태 의원님을 모실 텐데 김진태 의원님이 조국과 딱 청문회에서 딱 대조 만나서 당신 사회주의자인가? 맞다. 전향했는가? 말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구라파식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방지게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대한민국 앞에 청문회 나와서 이 아이 개자식아 대한민국이 너 눈에 보게 만만하게 보이나 이 자식아.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그러면 옛날에 사노맨 사회주의자였습니까? 그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향을 했습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전향을 했습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국이가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실토를 했죠? 전향했다고 말 안 했죠? 그러면 사회주의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지금 주사파 정권이네 좌파 정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정권으로 부릅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조국 동생을 풀어주는 거 보셨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법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고 논리도 팩트도 다 필요 없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나서 나오셨죠?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까? 혹시 일당 받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나서 나오셨죠? 이제 이렇게 힘을 다 모아서 확실히 싸워야 사회주의 정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을 10월 항쟁이라고 부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죠. 이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대한민국의 국론은 조국은 구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경쟁 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닙니다.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니고 저 홍콩 시민들입니다. 홍콩은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들고 일어나 시위와 항쟁으로 나가자! 나가자! 이기자! 힘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래에 뭔 일을 하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커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 경례의 박수.